제가 한국 라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라면은 아니고 비빔면이라고 해서 자 약간 다른 라면이에요. 조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국물 위주의 라면은 아니고 이거는 비빔면. 그러니까 비빔이라고 하면은 국물이 좀 적고 조금 진한 소스에 비벼서 먹는 면을 보통 비빔면이라고 하죠. 보통 비빔면들은 매워요. 삼양,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도 일종의 비빔면입니다. 조금 극한 버전으로 맵게 나온 것들이고 이게 그냥 비빔면인데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광고를 봤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신의강 비디오를 만든 직후였거든요. 그 광고에서 뭐 하는 말이 타마린드가 들어간 비빔면이다. 어? 타마린드? 사실 타마린드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접해보지 않은 맛입니다. 타마린드를 먹어보면은 한국 사람이면은 식초를 이렇게 넣었어. 딱 그 생각들 많이 해요. 이 타마린드가 들어간 비빔면은 어떨까? 한번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핫해요. 이게 제가 마트에서 이걸 사러 갔더니 다 팔리고 몇 개 안 남았더라고요. 여기 어떻게 써냐면 시원한 매운맛. 20% 업. 좀 무겁다 느꼈어 아까부터. 좀 무거워요. 스프류 중 타마린드 양념 소스가 3.64% 함유되어 있다. 3분 30초 동안 끓이고 물에 헹군 다음에 나머지 스프를 다 넣어서 먹으면 된다는 거죠. 두 개를 준비한 이유는 지금 이 비디오를 사실 나중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미세스 불불이 배고파 죽겠다 그래갖고 프라이팬에 제가 끓인 이유는 카메라 앵글이 너무 안 좋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약게 끓이는데 보통 프라이팬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보통 이런 데 끓일 필요는 없습니다. 비빔면 요리는 물 양이 별 관련이 없습니다. 어차피 물을 다 버릴 거거든. 그러니까 면이 잠길 만큼만 물을 준비하시면 돼요. 이 과연 신의강 맛이 나는 비빔면일지 아닐지 그러니까 이 제품을 신의강 맛이 나냐 안 나냐 라는 위주로 리뷰를 하는 거는 아마 제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의강 면이라 그래야 되겠네. 신의강 비빔면. 와 맛있겠지. 이거 빼볼게요. 이렇게 두 개씩 타이머 스타트. 뜨거워서 만지면 안 돼. 안 돼. 일로 올라와. 완전 뜨거워. 아, 그렇구나. 2분 남았습니다. 2분. 2분? 응. 그러면 어쩌려고?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어? 말을 막 배우는 과정이니까 보니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나 봐요. 뭐라고요? 3분 30초를 정확하게 끓였습니다. 아주 차가운 물에 씻어갖고 올게요. 아주 차가운 물에 씻어왔습니다. 근데 얼음을 넣었는데 얼음이 붙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하면 이제 여기에 뭐 소스를 다 넣으면 돼요. 어우 막 입에서 침 나와. 이 비빔면의 무서운 점은 이거를 먹기 시작하면요 혼자서 다섯 봉지도 먹어요. 라면 두 개 먹기 쉽지 않은데 이거는 다섯 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으면 들어가요 몸에. 자 한번 섞어볼게요. 자 오늘의 레슨 얼음은 맨 마지막에 달아. 맛은 있겠지. 근데 신의강 맛이 나냐 안 나냐? 안 날 것 같은데? 안 나지. 타마린드가 들어간 어때? 졸라 맛있다. 근데
신생강 맛은 전혀 모르겠는데. 자, 신생강 맛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기 신생강 탄발인데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맛있다. 이런 스타일의 음식을 많은 분들이 외국에서는 삼양 닭볶음면으로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비빔면 이런 제품들이 이런 종류의 인스턴트 면 요리 중에서는 오리지널이에요. 한국에서는. 아, 물론 뭐 집에서 만드는 비빔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면 뭐 아니면은 뭐 삼양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비빔면이라고 써져 있는 거 혹시나 뭐 슈퍼에서 뭐 마켓에서 있으면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살짝 있는 것 같긴 하다. 살짝. 근데 뭐 그게 뭐 크게 뭐 있는 것 같잖아. 살짝. 혹시나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 뜨겁게 먹는 거 아닙니다. 네? 삼양처럼 뜨겁게 먹는 거 아니야. 정말 최대한 차갑게 먹는 거예요. 매운 걸로 따지면 삼양 먹고 나서 막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그냥 살짝 요 정도. 많이 맵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삼양 먹으면 다음날 솔직히 똥 쌀 때 똥구멍이 엄청 아프거든. 안 그래? 어? 맞지? 다들 말을 안 하는데 다 똑같아. 똥구멍이 아파. 또 매운 거 먹으면. 근데 이건 그 정도 아닙니다. 신의강 맛은 나지 않지만, 다음에 한번 진짜 내가 신의강 비빔면을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볼볼이었습니다.